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최근에 촬영했던 콘텐츠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 콘텐츠였거든요. 일단 학교 앞으로 이제 예수님 복장을 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보통 수능 때 경찰차가 한 대씩 대기하고 있거든요. 경찰분들에게 설명을 다 하고, 경찰분들도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약조를 듣고 잠시 뒤에 이제 경찰차 한 대가 더 출동했습니다. 저 때문에. 네, 그래서 무려 경찰차 두 대를 출동하게 한 콘텐츠고, 이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가장 부담감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어차피 이렇게 나가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직접적으로 복음이라는 걸 전달하지 않아도 어떤 그들의 인식의 한 단계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변화시킬 걸 예정하심을 믿고 그들의 인식이 어떤 한 단추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던 이제 콘텐츠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웹드라마도 찍고 있는데 가끔 현타도 옵니다. 이제 연기하다가 나는 목회자인데 왜 연기를 하고 있나 지금. 그래도 그 기독교 분들한테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대체 이런 걸 왜 찍는 거냐? 요거는 좀 순화된 말이고, 조금 더 솔직하게는 이딴 걸 왜 찍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컨텐츠의 목적은 우리 선생님께서, 강래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독교 문화는 사실은 그 설교와 찬양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컨텐츠들은 기독교인이 즐기기에는 좋은 컨텐츠이지만, 또 비기독교인이 볼 때는 좀 접근 난이도가 좀 있는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믿는 분들이 1초라도 교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시작한 이제 플랫폼이 웹드라마였고, 주제가 뭐가 가장 흥미로울까? 아무래도 연애. 그래서 교회에서 펼쳐지는 연애. 그래서 1화가 또 음악가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컨텐츠였거든요. 1화가 이제 전 여친이 반주자로 왔다, 이렇게 뭐 이런 콘텐츠로 이제 네, 뭐 이제 그런 콘텐츠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인스타상에서는 두 편 정도가 100만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일단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안 믿는 친구들의 믿는 친구들에게 태그를 겁니다. 야, 니네 진짜 이래? 그럼 이제 그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사역을 하고 있고, 평소에 이제 강래훈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이제 했더니 너무 그래서 너무 반가. 진짜 갑자기 제가 네, 또 저희 청년들 중에서 성악 전공한 청년들이 있어서 여기 나간다니까 또 이제 막 문자도 오고, 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제 인생에서 이제 분기를 가르는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 일들이 항상 복음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분기를 나눴던 복음과 관련된 일 한 네 가지 정도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강북구 수유동의 성실교회라고, 어른들 출석이 1,000명인데 교회 학교 출석 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교회 학교에 다 집중시키는 교회였고,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들이 7시에, 아침 7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시고 7시 한 40분쯤 되면 동네 PC방으로 다 흩어지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온다고 하고 PC방으로 빠지는 애들 잡아가려고 매복 작전을 거기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디아블로2가 나왔거든요.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하고 이제 교회를 간다는 핑계로 PC방 갔다 몇 번 붙잡혀 오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축복된 교회 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드디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수련회 첫날 너무 좋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외박을 할 수 있는 날,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첫날 저녁을 먹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끝나고 강당으로 모여라, 예배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또 말 잘 들어요. 5시 반에 밥 먹자마자 6시에부터 맨 앞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이런 좋은 PPT와 방송 시스템이 있지만 이전에는 OHP 필름이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제 그 전에는
전지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선생님 한 분 옆에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1절에서 2절 넘어갈 때 재빠르게 넘겨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잘못 넘겼다가는 이제 찬양의 흐름이 완전 끊겨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이제 그게 미치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8시쯤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뒷자리가 통유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4학년인데 석양이 지는 걸 보면서 오늘 석양이 지는 건 뭔가 다른 날이랑 다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청년부분들 한 20분이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였지만 오늘따라 뭔가 찬양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찬양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아주 4학년이 듣기 편하게 너희는 죄인이다. 네. 세 가지 예정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첫 번째로는 너희 부모님 돈 훔친 적 있냐 없냐. 저는 그 아버지 돈을 거의 매주 훔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셔서 전국 노래자랑 끝날 때쯤에 항상 잠이 드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쯤에 항상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입을 덮어드리는 척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진짜 잠들었나 안 들었나. 그리고 진짜 잠 드셨으면은 항상 아버지 지갑으로 가서 3,000원씩 정도를 한 1, 2주에 한 번씩. 그때가 치토스랑 빵빠레가 300원, 500원 하던 시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15,000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훔쳤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동생께서 말씀하시길 니네 친구들 장난감 훔친 적 있냐 없냐.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90년대 중반, 초중반에 살아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중에 드래곤볼 슬램덩크가 아주 이제 그 뭐 이렇게 폭풍우처럼 전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슬램덩크가 극장판이 개봉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00만이 넘었어요. 이제 아재들이 와이프 손잡고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아내들은 항상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냐. 끝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 보길 잘했다. 가슴이 아주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 드래곤볼도 하나의 문화였는데 문방구 앞에 가면 드래곤볼 뽑기가 있었습니다. 200원짜리였어요. 되게 비쌌습니다. 그럼 3,000원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돈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손오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베지터만 다섯 개. 어느 날 이제 친구네 집에를 갔는데 그 뽑기 기계에서 나온 손오공 두 마리가 이제 방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베지터가 다섯 마리고 이 친구는 손오공이 두 마리니까 하나를 바꿔치기 해주면 서로 개이득일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고 몰래 이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좀 나면서 또 세 번째로는 전사님이 니네 친구들 왕따 시킨 적 있냐 없냐. 저희 때는 뭐 이제 왕따라는 말은 없는 시절이어서 왕따가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희 집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놀러 오면 거의 대부분 없는 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래서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를 영접해라. 근데 그날 제가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소명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면을 조명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고대 중동에서 죽은 한 남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성령의 조명 아래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특 있습니다. 우선 눈물 콧물 이제 겁나 열린 것처럼 막 으아! 막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날 제 기억에 그 4학년이었던 제가 1시간 반 정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자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만나는 거냐? 이게 음악을 조명해줘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 저는 그날 분명히 음악의 도움도 많이 받아 성령께서 사용하셨지만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정말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의지로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꼭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는
IMF 때 이제 97년도에 저희 집이 망하면서 다들 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경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좀 잘 살다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저희가 월세 살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인생을 20몇 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업가분들 좀 특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안 그러신데 저희 때는 이제 아버지가 야! 지금까지도 두 번 망했는데 금방 일어났다. 이번에도 금방 일어난다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현재까지 일어나지 못하시는 이제 그런 암담한 현실을 좀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보고 계신 거 아니겠죠? 이거 지금? 네, 접하면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 다윗 같은 인물들도 이스라엘 왕 되자마자 하는 게 남의 여자 가늠하고 그 남편 죽이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인간이 다 똑같구나. 이게 잘 되면 한번 연예인병 걸리게 돼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이게 한번 미끄러지면 회복이 어렵구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아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미끄러지지 않는 거, 겸손한 거 이런 것들을 참 이제 오래 배우면서 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항상 있었고 재작년까지 제가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배민하다가 뭐 전도한 영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찾다가 이게 너무 인생이 암담하니까 마라톤을 했었거든요. 꽤 잘 뛰었습니다. 10km 한 38분에 뛰었고 20km 1시간 한 20몇 분에 뛰었고 42.19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5시간 가까이 뛰었고 잘 뛰었는데 제가 이제 23살 때 80km 다니는 버스에 치여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치였거든요. 왼쪽에 있는 어깨가 다 부러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이게 좀 한쪽으로 다쳐야 이게 좀 이렇게 좀 몸을 뒤척일 수가 있는데 이게 크로스로 다쳐가지고 이게 몸 뒤에 이제 그 등에 욕창 뭐 이런 게 다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장애가 생겼어요. 제가 오래 걸으면 좀 다리를 많이 절고 뛰기지는 못하게 되고 그래도 요즘은 좀 행복한 게 그나마 요즘은 좀 많이 회복됐는지 전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전해? 달리기 좀 시작해볼까 해 3km 정도 요즘 충분히 좀 달릴 수 있는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최고 의원이라는 걸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왜 아픈지에 대해서 왜 못 뛰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야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항상 요거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저는 10년 가까이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때 받은 21일을 몇 번을 철야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낫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의미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심방이 18번입니다. 그분 심정을 그냥 바로 알아요. 되게 신기한 게 옆 건물에 정형외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저희 청년 어머니가 오늘 입원을 하신 거예요. 저희 청년이 지나가다가 버그마트 미션 앞에 지나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왜 여기 있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직전에 그 청년을 심방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수술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머님이 이 전도사님이셨는데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붙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쉬셨으면 안 되는데 교회를 개척해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청년 때 거의 혼자 있었어요. 청년부 생활, 20대 생활을. 그래서 누가 뭐 멘토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과 신학과 철학들을 다 혼자 공부해야 됐고 아무튼 굉장히 외로운 시절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가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8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80%는 안티크리스찬들, 뭐 가나안 청년들 이런 애들이라서 각자 이제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저에게 항상 이게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나는 당신이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당신을 들이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과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아마 한 적어도 150명에서 160명까지는 성장할 것 같아서 예배 공간 지금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안에서 내재됐어요. 그 어려움과 함께. 그래서 이제 고3 때 얘기를 하려다 길어진 건데 고3 때 방황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가면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2004년이었는데 한참 홍대, 강남 이런 등지에 클럽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구 수유동 제가 사는 동네에도 강북 최대의 나이트라고 하는 샴푸 나이트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저는 이제 20살이 되면 클럽도 가고 부킹도 하고 술도 먹고 재밌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귀찮다, 나를 율법적으로 얽매는 이분이 귀찮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좀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흘만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수능 보고 12월 달이었는데 저희 그때 예배당 요가한 절반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개척교회여가지고 맨 앞에 그 냉골에 무릎을 꿇고 한 3시간 동안 그냥 주여!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주여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포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나는 방황하지만 하나님 앞에 착한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다면 일주일 동안 저에게 뭔가 나타나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저는 당장 기독교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밤마다 어딜 가니까 이상한 눈으로, 대체 어딜 가니?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고 당당하게, 엄마 나 기도하러 가잖아.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커녕 되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좀 맛이 갔구나 벌써, 이런 눈으로 보시더니 저한테, 너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신앙 체험입니다. 너 혹시 뭔가 이상한 거 경험할 수 있어? 그럼 엄마한테 바로 연락해. 대기하고 있다 바로 달려갈게. 저는 겉으로는 엄마 걱정하지 마 바로 전화할게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뭘 경험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도 3시간 동안 주야를 외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영하의 날씨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날도 갑자기 이렇게 뭘 좀 봤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너무 거대한, 앞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명화 같은 걸 봤는데, 그림을 위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고 주변으로 아기 천사들이 수금과 비파를 불고 있고 밑으로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나일강 같은 아주 끝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울참한 삼림을 그린 명화를 같은 걸 봤습니다. 옛날 그림이죠. 그래서 좀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순간, 뭐지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교회 저쪽 뒤쪽,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제 저쪽에서 어떤 이런 음성 같은 걸 들었는데 분명히 언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였고 굉장히 소름 끼친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제 땀이 다 샥 식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더 개인적인 체험인데, 우리 흔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뒤쪽에 3명 정도 와 있구나, 어디 앉아 있구나까지 이제 경험이 되면서 순간 제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협 고수처럼 어떤 게 먼저 할 것도 없이 네 가지 일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좀 그래도 말 좀 잘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엄마, 왜? 나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 근데 엄마, 알겠어 하고 바로 오셨어요. 제가 그날 그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이란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건 맞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MBTI가 ENTP입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아, 오케이. 계신 건 알겠다. 나는 이제 그분이 믿어지기까지는 진짜로 믿진 않겠다. 아,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뭐 교회 9시에 가서 맨날 밤 8시, 9시에 집에 왔고, 뭐 금요일에 수요일에 다 챙겼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지만, 이게 그 방황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철학서적들을 읽기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시작하고 이러면서 제가 지성적으로 그분을 조금 인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철학과와 행정학과를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사서삼경부터 읽었고
자서삼경이라 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역경, 서경 이런 것들 한 20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그 다음에 제자백가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노자장자, 묵자, 한비자 이런 뭐 춘추, 사기 이런 것들 역사책부터 해서 중세로 와서는 뭐 주희, 왕양명 이런 분들의 저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다 20번씩 읽고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의 저작들 그 다음에 중세에서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어거스틴들의 저작들 근대로 넘어와서는 뭐 데카르트, 쇼펜하우어, 칸트 뭐 이런 분들의 저작들을 이제 수십 번씩 읽고 이제 철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 철학은 항상 질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질문.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어디까지 질문을 하게 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이제 10월 달에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첫날 나오자마자 집에도 안 가고 군복 입고 바로 제가 태어났다라고 들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운터에 계신 간호사분께 사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도저히 친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너무 반가워하세요. 자기가 여기 원장 3호래요. 근데 86년도에는 제 86년생입니다. 자기가 간호사였대요. 자기가 받았을 거래요 아마. 근데 이렇게 컸냐고 딱 느낌을 보아하니까 간호사로 입사를 하셨다가 이제 원장님하고 썸을 타가지고 결혼하신 케이스구나 이게. 이런 것도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제 근데 사모님께서 저한테 너무 옛날 자료라서 전산화가 안 돼 있다. 지하 창고에 서류가 있으니까 휴가가 언제냐 끝나기 전까지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9박 10일 휴가였는데 9박째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근데 그냥 안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발견하고 연락이 안 왔구나 그거를. 그래서 그때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그때까지 가장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까? 지성이나 합리나 그분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로 왜 구원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는 걸로 구원한다는 게 되게 비합리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왜 그런지를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부모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캐리어에 짐 다 싸가지고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키워줘서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거잖아요. 친 아들이 아닌데 여기까지 키워준 게. 그때 알게 됐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혈육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 법적 혼인신고에서 법적 관계가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지탱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일 뿐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구원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렇게 요즘 중고등부 청년분은 아무도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인데 저와 여러분이 트루먼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죠? 심지어는 저는 제가 맞습니까? 이종찬이 맞는 겁니까? 저는 2023년을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종찬으로서 2023년을 살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됐고 뭐 한 가지만 얘기를 더하면은 그 철학을 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타종교를 공부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휴가를 나와서 영풍문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서적 앞에서 뭘 봐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운명처럼 저쪽에서 이제 승복을 입으신
스께서 끝까지 들으셔, 끝까지 들으셔. 스께서 이렇게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여쭤봐야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춘다고 이제 합장을 하고, 아이고 스님, 제가 이제 불교 신앙 서적이 아니라 불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굉장히 넉넉한 웃음으로, 제가 불자인 줄 아셨나 봐요. 아함경을 읽으시죠, 그래요. 아함경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전 이제 이단이 아닙니다. 네, 기독교인, 철저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4대 성인의 특징은 본인이 책을 안 썼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은 그분들의 일대 제자에 의해서 남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은 석가모니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원초적인 기록물이거든요. 이제 거기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사성제라고 하는데 인생은 고통이다. 고. 그 고통은 집착 때문에 생겨난다. 집. 그 집착을 멸하고 멸, 도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고집멸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 팔성제라든가 12성제라든가 아 8정도라든가 12정도라든가 이런 그런 이제 뭐랄까 그 방법을 제시까지 합니다. 뭐 정정명, 정정사, 정정미 이 뭐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저를 죄인이라고 하고 너는 무능력해. 너는 구원에 이를 아무 능력이 없어. 이러는데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로 가니까 너는 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을 엄청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불경에 빠졌습니다. 제가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는 불경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6개월을 8정도에 따라 살아봐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3개월도 못 살고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이 8정도에 따라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게 합리적인 걸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석가모니 같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초월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안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이렇게 그 굉장히 이상한 분이어서 인간에게 안 되는 걸 요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아,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28살 때 기독교가 진리라고는 믿지만 사실 합리적으로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공부했던 모든 철학과 종교 중에서는 가장 세상을 잘 설명해 주는 건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빨리 빠르게 넘어가자면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목회자 된다는 게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사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려고 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깊숙하게 자리 잡은 저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계에서 한번 성공해보겠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저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다고요? 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욕구에 사로잡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청년부 3명을 데리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안티크리스찬들을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명동에 가면 유니클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4층짜리 제일 큰, 그 최근에 빠졌거든요. 이제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최대한 거기가 버틴 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매장이래요, 거기가. 시그니처 매장. 거기 3층에서 저희 청년 한 명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주의를 빼려고 엄청 열심히 일도 하고 상사한테 이것도 이제 잘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빼는 겁니다.
근무를 굉장히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서비스업 직종에 있는 애들이.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 부류 친구들은 어머 효민 씨 왜 일요일마다 회사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효민이가 나 그 예배 가느라 주일날은 이제 교회를 직장을 안 나와. 이러니까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머 효민 씨 기독교인이었어? 나도 기독교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누구예요? 가나안 청년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간 애들이 가나안 청년들이거든요. 또 한 부류에서는 어머 효민 씨 개독이었어? 극혐. 누구예요? 안티크리스찬들. 저에게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명동 유니클로 3층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다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뭉뚱그리시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론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정성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목회자는 카드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이 정도까지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돌려막기 아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저한테 합니다. 이거 되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돈이 있는 척 밥을 사주거나 차를 마시면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돌려막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으로. 제가 1년에 한 달에 신방비만 한 100만 원씩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첫째 주에는 던킨 도넛 30개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직원분들한테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미 효민 씨네 교회 전도사가 전도를 나온다는 소문이 파닥의 직원 사이에 퍼져서 제 인사를 아무도 안 받아줘요. 모르는 사람 척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도 갑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피 도넛 30개. 그래서 또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줘요. 세 번째 주에는 뭐 딴 거 없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명동 뒤쪽에 이제 붕어빵 집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온 붕어빵 집. 하나에 3,500원. 요거 한 20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또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근데 제가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가장 가혹하게 무시한 친구일수록 도너츠와 붕어빵을 제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원래 항상 이제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싫은 척하는 게 또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두 달 만에 그 매장에서 5명 정도 전도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돼서 청년부가 3명에서 한 20, 30명이 됐어요. 다 안티크리스천입니다. 믿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모태신앙이 한 명. 걔 빼고 다 안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네는 주일날 나온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모습이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한번 준비를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준비해요, 수련회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지금 참 여성분들 계셔서 좀 드리기 뭐하지만 젊은 여성 두 분들이 너무 민망한데 이게 제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혈료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안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분위기를 망쳐놔요, 일부러. 수련회 당일까지도 카톡방에다가 난 안 가. 거길 왜 가?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 안 믿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문턱이 낮은 설교를 하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불편해, 애들. 그냥 문화적이래. 그 심리학적인 설교회. 철학적인 설교회 그냥. 지적 유희.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친구들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이 친구들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유튜브 드라마 다 있는데 왜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40%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벤치프레스 들고 카페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고 5시부터는 수요일 금요일은 설교 월, 화, 목, 토는 신방과 성경 공부 그리고 집에 11시, 12시 들어오면 2시까지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2년을 그렇게 그랬더니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돌이켜보면 우울증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상남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밤에 매일 한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울고 제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안 풀릴 거야.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이제는. 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게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벤치프레스를 드는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이렇게 이제 팔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카페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며칠 뒤에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어서 병원을 갔더니 그 탈장을 했대요, 장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더 하면 죽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제 쉴 수가 없었어요. 일단 직장을 쉬는 순간에 삶이 안 되니까 사역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하러 이제 집을 나서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제 쓰러지게 되면서 일어나 보니까 한 이미 11시, 12시가 돼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벨소리에 깼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좀 멋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절 딱 보더니 이미 그 애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너 앉아 이렇게 해놓고 절 한참 10분을 보시더니 겁나 멋있게 너 오늘부터 월급 줄 테니까 나오지 마. 너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 돼서 뭔가 지금 망가진 거야 내면에서. 그리고 너 내일부터 정신과 가서 약 먹어. 근데 물론 저는 의학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 거에 대해 아무런 이제 부담은 없지만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실패만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가 약에 의지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이번에는 제가 말씀과 이제 기도로만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가서 설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통닭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항상 감량 지금 한 17kg 정도 쪘거든요. 항상 관리한다고 치킨을 그렇게 막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양념 치킨 닭다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습니다. 그 눈물 묻은 닭다리 먹어보셨나요? 네, 먹으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인데 닭다리 뜯으면서 첫 번째가 저는 제가 조금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 어려움 뒤이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없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쓰레기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그 전에도 로마서 강의 엄청 잘했거든요. 오늘 절대 교리하지 말아달라고 교리를 제가 정말 재밌게 잘 전하는데 절대 오늘 교리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네. 그 로마서를 저는 굉장히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복음에 대해 머릿속으로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거기서 완전히 제 이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이런 데서 콜들이 왔었어요.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근데 제가 항상 기도만 해보면 이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해보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노!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못 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 작은 교회에 있어주는 것이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고 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는데 있어주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혀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자기 객관화가 이제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게 유튜브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내 방법이 틀렸던 것 같다. 제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셨으면 뭔가 결과가 달랐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제 꼭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꼭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주일 밤 10시에 2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뭐 한참 때 뭐 리즈 시절 때 요즘 제가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동접자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350명에 45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몇 명 왔다 갔다 했는지 통계를 유튜브가 띄워주는데 뭐 많이 온 건 아니고요. 한 두 시간에 한 3, 4천 명 정도. 네. 그렇게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일, 카카오톡 다 열어놓고 4년 동안 상담을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청년들 1만 3천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30%는 연애 상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관련 콘텐츠들 올리다 보니까 전 아직 이제 미혼인데 자꾸 이제 연애 특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기독교 연애 전문가님 오셨다고 소개해 주시고 민망한데 진짜 잠깐 아직 실적을 못 내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그 이론은 엄청 쌓였어요. 데이터는 엄청 쌓였습니다. 데이터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청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남녀노소 환경은 다 다른데 딱 문제가 다 똑같았습니다. 즉 내가 어떤 반복되는 잘못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 것이고 난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청년들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도덕적인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헌신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2020년대 이후에 청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즉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이 신이라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해주셨죠? 아,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해요. 아, 이렇게까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과 헌신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인 신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게 철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 2년 했을 때도 제 같이 시작한 1세대 기독교 유튜버들은 다 떡상해서 막 이제 10만 가고 5만 가고 3만 가고 2만 가고 금방 갈 때 여전히 2,000명, 3,000명 완전 이제 그로기가 왔어요. 한 7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 7년 동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다 오다가 아무런 그 감동이 없고 너무 이제 지쳐서 가만히 지하철에 이렇게 통로칸에 서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사람이 너무 지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제 경험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그 강력하게 저 안에 내적 음성이 갑자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선명한 목소리가 내면에 울려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종찬아 네가 내 교회를 한번 맡아볼래? 저는 7년 동안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나한테 셀프 안수해가지고 내가 착각해서 혼자 이 길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확신하기로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산 개인들, 피로 산 교회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라고 했던 야고보에게 양을 치라라고 했던 그 내용처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유형으로 네가 한번 그 교회를 맡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에서 눈물 콧물이 막 너무 심하게 그래서 이제 곧 멈추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창피하니까 걸었습니다. 지하철 끝까지 걸었는데 안 멈춰요. 그래서 다시 끝까지를 한 10분 정도 반복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결단한 거는
저는 지난 7년 동안 목숨과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드렸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지금 불러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주님을 다 열심히 사시지만 주님은 물론 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별로 알고 있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결단들이 마지막 꼭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강내훈 선생님께서 에즈베리 대부흥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기획이라든가 인간의 계획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인간이 그걸 타는 그 서핑을 파도를 타서 서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20년 전에 1907년 평양대부흥에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30년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더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양대부흥으로부터 한 160년 정도가 흐르는 것인데 이 160년 정도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물결을 불어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물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내가 아주 작은 위치에서라도 그 부흥을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제 인생의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복음에 대한 사건들이고 그 부흥의 시점으로 우린 점점 나아가고 있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부흥을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큰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휩쓰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우리 마음에도 내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직장과 사회와 사역의 모든 틀 안에 우리가 그 부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강권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때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찬 전도사였습니다.